자, 오늘도 저희는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노총이 모레가 되나요? 그렇죠. 25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의 첫 번째 총파업. 이번에 파업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 다른 것보다 우려스러운 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수도권이 2단계로 좀 격상을 하기 때문에 확산에 혹시 또 어떤 문제가 되진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왜 11월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네. 정치 뉴스하고 연관시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각종 법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법안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부의 두 가지 법안에 관해서 한쪽에 대해서는 반대, 한쪽에 대해서는 입법을 좀 강화해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 두 가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인데요. 네. 협약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동계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파업을 할 경우에 사업장의 주요 시설을 검거하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ILO 핵심 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내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 전태일 3법이라는 것은 이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권리를 주장했던 전태일 이른바 열사의, 네, 정신을 담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비롯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안을 주장을 하면서 오는 25일 수요일이죠, 모레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달 29일과 30일, 다음 달인 12월 2일에서 3일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 2차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방역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 측은 일단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밝혔는데요. 100인 이하 수칙을 지키고 또 소규모 집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개의 법안에 관해서 지금 이제 파업으로 민주노총이 25일부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시국에서 파업을 해도 괜찮을지라고 묻는다면 안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파업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파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지금 뭐 2단계로 지금 격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해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금 감염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집회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25곳, 지방에서 13곳에 거쳐서 했는데, 물론 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 점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말이지만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나 지인 모임 다 있다가 취소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의 방역 지침에서는 2단계이기 때문에 100인 이하는 뭐 집회와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99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2.5단계에 준해서, 2.5단계가 되면 50명 이상이 집회가 금지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리 엄중한 시국이지만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 수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집회를 미뤄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시기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이제 파업과 집회는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파업 자체가 방역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건 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파업보다는 총파업을 하면서 전국 동시 집회라든가 지역을 돌면서 거점 집회를 하겠다는 것. 이것을 아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파업 자체라기보다는 집회를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24일부터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전문가들한테서 지금 이견이 없는 게 3차 대유행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 속 감염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뭐 집단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요양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대학, 학원, 지인 뭐 모임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민주노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주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일치를 하는데 그러네요. 입법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어떤 노동계 입장을 전달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방식이 과연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야가 차라리 간담회 형식으로 열어서 의견 교환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파업의 형태가 꼭 집회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용 중에 전태일 3법이 들어가 있는데 전태일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단계 만약에 더 심해져서 2.5단계 3단계 넘어가게 되면 경제 자체가 얼어붙는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의 삶이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의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가 소비 쿠폰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 쿠폰 중단하면은 당장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계 입장과 경영계 입장을 다 들어간 것은 아마 양쪽의 주장을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법안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 정치권에서 노동계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회를 열려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론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이 내용의 효용성은 뭐 적극 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자간담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집회의 방식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한가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정부가 이제 제출했던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상에 따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노동계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고 파업 시에 사업장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걸 금지하는 거는 또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사실은 협상의 결과이고 절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협상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마 이 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문제가 되는 건 한 EU 뭐 FTA라든지 이런 무역을 하는데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과연 어떻게 될지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연평도 폭격 사건 10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10주기를 맞아서 연평도에 평화 상징물이 설치가 됐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사실은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도 함께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연평도 폭격 10주기를 맞아서 연평도 폭격이 벌써 10주기가 되었나 생각하실 텐데 2010년 11월 23일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을 향해서 이제 날라온 포탄인데 당시에 그 민간인 두 명이 숨졌고요. 그다음에 연평 부대원이었던 서정우 당시 21살 하사 고 문강욱 일병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네. 그 두 명이 전사를 했고 19채의 민가가 파괴되고 부상자가 30여 명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평도라는 게 서해 5도라고 할 때 우리가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불안하죠. 특히나 연평도는 늘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곳인데 여기에 서해 5도 평화운동 본부가 이 10주기를 맞아가지고 또 평화의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가로 7m, 세로 14m로 이렇게 그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서요. 네. 거기다 연평도 함상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서해 평화, 한반도 평화라는 현수막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 박태원 서해 5도 평화 운동본부의 상임 대표의 말에 의하면은 서해 5도 중에 특히 연평도 주민들에게 평화는 생존이고 인권이고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해 평화가 진척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연평도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은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은 꿈에서도 자주 그 폭격당했던 당시가 나타나서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슴이 쿵쾅거린다.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거나 이렇게 불면과 불안증을 호소한 주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폭격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군대가 호국 훈련을 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폭탄이 날라오니까 당시 연평도 주민들이 도망가는 길에 아이들이 보이면은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아이 손잡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 연평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만약에 연평도로 또 만약에 폭탄이 날라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그 당시 10년 전에는 각자 어선을 이용해서 무트로 겨우 대피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큰 어떤 뭐 배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부상을 입었던 그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그냥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는 그 다음날 무트로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연평도에는 보건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개선이 좀 돼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지금 이제 병원이라든가 뭐 보건소 이런 데서 계속 아마 주민들의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조사도 하고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주민들이 뭐 놀라고 신경안정제 복용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마 이제 연평도 사건 이후에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예. 그래서 한 9,109억 원 이제 민자를 포함해서 투입을 해서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인천 지역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78개 사업 중에 43개 정도만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대피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준다던가 좀 현대화시키는 것, 노후주택 리모델링, 뭐 정주생활지원금 이런 거는 당장 주민의 생과 이제 밀접된 것인데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일부분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많이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분단 상황에서 계속 이런 불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실까에 대해서 아마 관점이 좀 엇갈릴 수 있겠죠. 일단 그 안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거고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역 언론도 보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원도에 살았던 기억, 또 강원도 관련 일을 했던 기업으로서 안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 부침에 따라서 아무리 지금 안보관계가 튼튼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관점입니다.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남북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발을 맞춰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매우 아쉬운 점인데요. 연평도 폭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11월에 연평도 폭격이 있기 전에 3월 달에 그
같은 해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그러면 그 해에 천안함 폭침도 있고 연평도 폭격도 있고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많았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당시에 이명박 정부였을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후에 나온 어떤 그 로버트 게이츠 미국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보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용기랑 포를 가지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동안 말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역시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을 말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이 또한 바이든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이런 도발을 또 감행을 한다면은 그때는 한국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플랜은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일이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시 연평도 폭격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그 후계자 세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폭격을 지휘했던 김격식 사군단장은 이후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망을 했지만요, 지금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가 사망했던 이 전사들,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챙기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상 군인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아마 트라우마를 입었던 장병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었던 동료가 사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세심한 관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해오도 왜 평화운동본부라고 지었을까 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는 생존이고 인권이며 자유다. 이 말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이라는 말 대신 이제 좀 평화지역이라는 말을 쓰자. 사람들은 안보를 얘기할 때 접경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어떤 정쟁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지역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속에서 국민들의 그 삶의 문제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풀어갈지 그 결과들이 국민들 주민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성차별적인 대화와 개선안을 담은 이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 사전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전 안에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서울시의 성평등 어린이 사전은 이번 달 4일에서부터 9일까지 시민 약 1,500명 정도의 의견을 받아서 제작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건 좀 성차별 아닌가요?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으니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모아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아빠 다리 하세요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아빠 다리 대신 나비다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형님반 이런 용어로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형님일 수도 있고 형님반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까? 네. 네.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하는 것보다는 뭐 7세반 무럭무럭 그렇죠. 자란다는 뜻의 나무반 이런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뭐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식 안내문에 여아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와라라고 하는데 여아가 뭐 턱시도 입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히어로 분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주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자 얌전해야 된다. 남자 씩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좀 하지 말고 좀 성차별적인 요소에 우리가 계속 바꿔가자 이런 제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말 한번 들어볼게요. 여의사, 여교사, 여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너무 익숙하죠. 네. 여의사, 여군 그렇죠. 뭐 이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교사, 남의사, 남경 남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여성이라는 거를 특정시켜갖고 앞에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때면은 제가 어떤 큰 협회에 한번 가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협회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여성특별위원회로 가입이 됩니다. 얘기하셔서
이상하네요. 왜 남성 특별위원회는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 주류인 협회인데 여성은 특별하게 위원회로 넣어준다. 이런 의식이 아직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 카페 이런 얘기하잖아요. 마음 카페.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왜 엄마들만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카페를 만드냐. 그래서 육아 카페로 바꾸자. 그리고 유모차 얘기하는데 이 유모차. 왜 엄마가 유모차를 꼭 끌어야 되느냐. 아빠도 끌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유아차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 작품 내면은 처녀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녀라는 얘기를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첫 작품의 첫 의미라면은 사실은 총각작도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첫 작품. 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남자들에게 또 하나 약간 부담을 주는 것이 효자 상품, 효자 종목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효자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는 은연중에 있는 성차별적인 단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효녀 상품 이런 얘기보다는 부모를 잘 섬기는 거는 아들, 딸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인기 상품, 인기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어른들의 언어도 좀 변화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 지금 어린이 사전 얘기하고 사실 있는데. 저도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딸아이 어릴 때 다리를 이제 벌리고 앉는 걸 보고 야 여자가 다리를 그렇게 쩍 벌리고 앉으면 안 된다.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혼을 났는데 무심결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하는 말도 사실은 쩍 다리를 벌리는 거는 보기가 싫죠.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들에서 벌써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이게 뭐 남녀의 차별을 줄인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개념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요즘 그 외모 평가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죠.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초등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고 화장을 안 하면 학교에 안 하겠다고 그러고 엄마들이 못하게 하니까 사인펜으로 눈썹을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한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아들을 평가할 때 자꾸 외모로 평가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선생님들이 공주님 예뻐야 돼 여자는 예뻐야 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관념이 빨리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인격체로서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너를 외모로 평가한다라는 걸 특히 여아들한테 강요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쁘다는 그래서 표현보다 좀 다른 표현이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썼으면 좋겠고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봤는데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모로 사람에게 별명을 많이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아이들에게.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관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정말 달리기를 잘한다 해서 뭐 달리기 대장이라든가 야 넌 정말 창의력이 좋구나 라고 해서 뭐 생각의 나무 이런 게 굉장히 좋지 키가 작다고 해서 뭐 짱뚱이 점이 있다고 해서 점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알림장의 대부분 어머님에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부모님에게 혹은 뭐 보호자님께라고 고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작은 문제이지만 이게 우리의 의식을 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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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